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번 주에 드디어 자전거를 새로 샀어요. 예전 자전거를 되게 오래 썼고요. 안장을 바꿔야 되는데 자전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안장을 바꾸기도 어렵더라고요. 수리하는 데 가서 안장을 바꾸려고 했더니만 이제 그 자전거에 맞는 부품들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갖고 와라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사실 자전거가 너무 오래돼서 새로 살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 사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자전거 배송이 왔어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샀거든요. 예전에 온라인으로 자전거를 샀을 때요, 반조립돼서 배송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립할 만한 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조립도 아니고 딱 중요한 부품만 조립이 돼 있고요. 뒷바퀴의 기어, 그리고 기어랑 연결되어 있는 브레이크들, 그 정도만 연결이 돼 있고요. 앞바퀴 같은 거 연결 하나도 안 돼 있고 다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서운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조립하는 데 가서 조립하지, 그걸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다가 다치더라도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나름 자전거 10년 이상 탔기 때문에 예전에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들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있고 그래갖고 조립은 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조립을 한 다음에 가까운 데만 잠깐 들렸는데 어저께 제대로 30km 정도를 뛰었어요. 저희 집에서 구판장까지가 한강 쪽으로 가면 15km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왕복해서 한 30km 뛰었고요. 자전거에 별 문제 없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무서운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전거를 제 손으로 처음부터 직접 다 조립했어요. 어저께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에서 술을 마시지 못했거든요. 이런 기분 좋은 날 넘기면 안 되잖아요. 어저께 못 마셨으니까 오늘이라도 마시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더 그라인더 피노타지 2016년 빈티지입니다. 가격은 15,000원에서 약간 안쪽으로 기억을 해요. 13,000원 뭐 그 정도? 와이너리는요, 더 그레이프 그라인더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사인데요, 별다른 정보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레이블에 적혀있는 거 보면은 모카랑 커피콩의 향이 나고, 뭐 그리고 와일드베리랑 다크초콜릿의 뭐 뉘앙스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커피향은 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초콜릿 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산도감은 좀 노멀하고요. 탄닌은 그렇게 세진 않고요. 텁텁하다고 느낄 정도? 그 정도고요. 약간의 잔담감이 있어요. 이 잔담감이 항상 문제죠. 잔담감이라는 게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또 안 맞으면 불호가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잔담감을 싫어하시는 분은 좀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노타지라는 품종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피노누아랑 센쇼라는 그 두 개의 품종을 섞어서 만든 거고요. 이 피노타지 품종이 개발될 때요, 센쇼라는 품종이 에르미타주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노타지, 피노누아의 피노랑 에르미타주의 타주, 그게 합쳐서 피노타주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짝 알코올량도 계속 올라오고요. 독특한 매력이라던가 그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먹는 음식은요, 떡볶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모둠 튀김입니다. 튀김은 야채 튀김 두 개에다가 만두 그리고 김말이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그 레이스 분식에서 사온 것도 있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매운 음식이랑 와인이랑은 잘 안 맞는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이런 음식을 먹게 된 게요, 어저께 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떡볶이랑 그 다음에 치킨이랑 해서 스파클링 와인과 그리고 이 와인을 비교해서 먹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떡볶이가 먹고 싶었는데 마침 이 와인도 제가 갖고 있어서 올컨이 여기서 한번 같이 먹어보는 겁니다. 그분이랑 저랑 약간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그분 물론 와인 상당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하시는 거 그런 것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분 걸 보면서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매운 음식 그런 거 선택하게 됐습니다. 튀김이야 뭐 스파클링 와인이랑은 잘 어울리고요. 레드랑은 조금 핀트가 안 맞을 수 있는데 뭐 레드랑도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음식입니다. 아, 달큰한 베리류, 검붉은 베리류향이 올라오네요.
말린 그런 베리류의 향이에요. 그래서 좀 달큰한 느낌도 향도 나요. 아까 했던 잔담감 그리고 향에서도 이제 달큰한 느낌이 올라오네요. 제가 포장에 올 때는 이모님이 곧바로 튀기셔갖고 아 맛있겠다 그랬는데 확실히 좀 집에 와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눅눅해졌네요. 어쩔 수 없죠. 이따가 에어프라이어기에 다시 한번 좀 데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계속 놔두다 보니까 확실히 계속 마시는 것보다 향이 더 좋긴 해요. 계속 마시는 거에선 별다른 향을 못 느꼈는데 놔두고 향을 주로 마시는 이 잔에서는요 말린 과일,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가 아는 아파시멘토라던가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달큰한 과일 향이 계속 올라오고, 그렇다고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점점 그런 달큰한 향이 살아나니까 좀 재밌네요. 아직까지 제가 초콜릿 향까지는 못 느끼겠는데 좀 놔두면 초콜릿 향이 올라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달큰한 느낌이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처음 따르면 확실히 커피 냄새가 납니다. 먹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유튜버 분이 왜 떡볶이랑 이런 어울린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돼요. 얘 잔담감이 있기 때문에 떡볶이가 아주 맵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떡볶이의 달큰한 느낌이랑 이 잔담감이랑 어우러져요. 와인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비슷한 성향의 음식과 와인은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주 스위트한 소위 소떼른에서 난 스위트 와인과 그 다음에 케이크 같은 디저트를 같이 먹고 그런 거 보면은 단 거와 단 걸 같이 먹고 그분이 왜 떡볶이랑 이 와인이랑 잘 어울린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떡볶이가 막 아주 맵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맵지 않은 떡볶이랑 그 떡볶이의 달달한 느낌과 이 와인의 달달한 느낌이 조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의 음악은요 스웨덴의 멜로딕 둠 메탈 밴드고요 Forest of Shadows의 Where Dreams Turn to Dust라는 앨범의 Eternal Autumn이라는 곡입니다. 지금 9월 초인데요 제가 약간은 가을 타는 것 같아요. 오늘 지인이 가을 타냐고 물어봤는데 저 생각해보니까 약간 가을 타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을에는 이런 우울한 음악을 많이 즐겨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Forest of Shadows라는 밴드의 곡이 생각나서 오늘 선곡을 했습니다. 원래 Forest of Shadows라는 밴드는요 니콜라스 프루하겐이라는 개인이 1997년에 만들었다가 1998년도에는 뭔가 멤버를 모았어요. 그러다가 2년 뒤인 2000년도에는 다시 그냥 원맨 밴드로 돌아온 그런 밴드입니다.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정규 앨범이 아니라 EP 앨범인데 내용이 30분 정도가 돼요. 데스메탈 밴드의 정규 앨범 같은 경우는 30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밴드의 이 EP 앨범은 30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곡이 3곡인데요 거의 한 곡당 10분에 육박하는 소위 대곡을 들려주고 있고요. 좀 이것도 추억의 곡인데요 예전에 한참 메탈 동호회가 되게 흥할 때 그때 아물진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였을 거예요. 거기서 알게 됐고 그리고 배송비까지 해서 5달러인가 밖에 안 돼갖고 제가 구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구입 경로를 알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둠메탈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애절하게 다가오는 곡이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 보컬이 되게 묵직한 하쉬한 보컬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음식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이 음악을 또 접하다 보면은 메탈에 반감이 있으셨더라도 아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가 느껴질 수 있구나 그런 느낌도 받으실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플루트도 사용하고요 어쿠스틱 기타도 사용하고 해갖고 연주 자체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컬도 클린 보컬 부분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헤비하게 기타가 깔린 부분이랑 하쉬한 보컬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곡인 이터널 어텀, 그 곡도 본문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향이 막 크게 변하는 것 같진 않은데 처음에 안 좋았던 알코올 향, 그리고 그 알코올 향과 함께 났던 커피 향 같은 게 좀 더 진해지면은 달큰한 그리고 마른 과일의 향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대놓고 잔담감 있는 건 아니고 맛 자체는 잔담감이 적당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좀 더 편하게 주위 분들과 함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